안녕하세요. 해랑면의 유아입니다. 오늘이 1월 10일 수요일. 지금 시간이 4시 16분입니다. 지금 1월 달에 지금 그 4시 16분이면 한참 해가 떨어질 그런 시간인데 여기 현지는 햇빛이 쨍쨍 쬐고 있네요. 오늘 태양광 매매 때문에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S&P는 148원, REC는 78,000원 정도 상당히 높은 금액에 지금 연초에 높은 금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은 태양광 매매 현장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 현장은 그 3년 됐습니다. 지금 태양광 설치된 지가 3년 돼 가지고 위치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정남향에 약간 북쪽으로 경사가 한 4도에서 5도 정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발전량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리는 것도 없고 자 동쪽 서쪽 가리는 게 없습니다. 저 뒤쪽에는 좀 가리는 거 있었는데 지금 매매하는 무와 태양광은 중간에 있어서 가리는 것이 없이 아주 태양광이 좋습니다. 주소는 경북 문경시 가은읍 상절이 763-13번지입니다 지금 필지분할이 돼 가지고 잡종지로 변해낸 상태입니다. 사용종검사는 20년 12월 15일날 사용종검사 했으니까 딱 3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모듈은 트리나 445W 양면 모듈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구직포를 깔은 데도 있더군요. 이렇게 발전량이 상당히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 발전량이 5%에서 10% 정도는 더 나옵니다. 기초는 보시다시피 튼튼하게 1.2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각형으로 해서 단독 기초로 했습니다. 발전 시간은 의회 도표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평균 3.9시간 이상 나옵니다. 그럼 여기는 FIT로 농업경영체로 해서 189원에 21년 4월 달에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인버터는 효성거 50kW 두 개를 사용했습니다. 분양 금액은 상당히 저렴합니다. 2억 3,500, 계약금 4천만 원이고 대출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대출 받으실 분은 이 정도면은 1억 3천에서 1억 5천 나옵니다. 그래서 대출 받으실 분은 대출 받은 금액 외에 4천만 원 빼고 중도금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적 양도양수이기 때문에 부가세는 없습니다. 그래서 매매 절차에 대해서 상당히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매매 절차는 매도자, 매수자가 있으면은 법무사에 가서 토지 이전부터 먼저 합니다. 토지 이전부터 먼저 하고 토지 이전 끝나면은 바로 태양광 양도양수를 시작합니다. 태양광 양도양수 계약서를 쓰고 발전화가 들어가 서류도 접수하고 계약금을 치르고 그래서 이전 등기를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처리해 드립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발전허가 그날 계약서를 쓴 동시에 신규 발전허가 접수가 되면 한 3주 뒤에는 여기 문경이니까 문경시에서 3주 정도 뒤면은 신규 매수자의 발전허가 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 날이나 그날이나 사업자 등록증 만들고 그와 동시에 사업자 등록증 있음으로 인해서 한전 변경을 합니다. 신규 사업자한테 그때 중도금을 치면 될 것 같습니다. 중도금 치른 이후에 에너지공단의 설비 확인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의 설비 환경을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장기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전사 계약을 해야 됩니다. 또 발전사 계약이 조금 시간이 지체돼요. 그 3주 전에 발전허가 나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발전량은 매수자가 가져가면 됨으로써 문제가 없고요. 에너지공단 설비 확인이 변경된과 동시에 REC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발전사가 조금 늦더라도 매수자 쪽에서는 좀 기다려 주시고 매도자 쪽에서 입장에서는 대출이 있으면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여기는 대출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깔끔한 것 같습니다. 매수자분도 대출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장기 계약 발전사 넘어가면 그때 잔금을 치르면 될 것 같습니다. 길으면은 두 달 반, 짧으면 두 달. 연말이 지났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연말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인사이동도 있고 또 뭐 휴가나 뭐 공무원 담당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이 있어서 연말 지나면은 그래도 짧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자, 오늘은 현장에서 태양광 매매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간략히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경북 경주시 가은읍 성절이 763-13번지 무화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100kW고요.
인버터는 효성 50kW짜리 두 개 쓰고 모듈은 트리나 445W 양면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기초는 단독 기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형 FIT로 해서 189원에 장기 계약되어 있는 상태고, 제일 중요한 발전량은 지금 남쪽으로 정남향으로 되어 있어 상당히 좋아서 3.9시간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2억 3,500. 상당히 저렴하죠. 그래서 계약금은 4천만 원. 예, 대출은 없습니다. 자, 오늘 현장에서 지금 1월 10일 날 4시 지금 22분인데, 아직까지도 햇볕이 쬐는 이런 태양광 그게 흔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좋은 태양광 소개하고 있으니 검토해 보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에서 혜랭맨을 치면은 많이 나옵니다. 블로그에. 혜랭맨 TV에 이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